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많은 부상 선수들을 떠나보낸 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제임스 매디슨 선수의 빈자리가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1월 복귀로 예상됐던 제임스 매디슨 선수의 부상 복귀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이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시즌 60년 만에 최고의 시즌 출발을 하면서 많은 팬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시즌을 보내고 있었지만, 제임스 매디슨, 미키 반더벤, 이반 페리시치, 마노로 솔로몬, 히샬리송, 라이언 세세뇽, 로드리고 벤탄쿠르 등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 문제와 데스틴 유도기, 크리스찬 로메로, 이브 비수마 선수의 카드 수집에 의한 공백으로 3연패를 기록했고, 그나마 지난 주말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2-1의 3-3 무승부를 거두면서 팀 분위기 자체는 어느 정도 살아난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이미 데스틴 유도기, 이브 비수마 선수의 징계는 해제가 되었고, 로메로 선수의 징계도 이제 끝났고, 부상자들 중에서는 히샬리송 선수가 마침내 복귀를 하게 되면서 토트넘의 선수층이 다시금 두터워지고 있긴 하지만, 1월에는 다시 손흥민, 이브 비수마, 파페 마트르 사르 선수가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로 인해 팀 전력에서 빠져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고, 그 외 여전히 많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디 아슬레틱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당초 1월 복귀로 예정되어 있던 제임스 매디슨 선수의 복귀 시점이 2월이 될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이 지난달 첼시전에서 입은 발목 부상으로 인해 내년 2월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매디슨은 올여름 레스터시티에서 4천만 파운드에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한 후 팀에서 주역을 맡았으며 12경기에 출전해 3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당초 매디슨은 발목 부상으로 2달간 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현재 매디슨은 인터뷰를 통해 결장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임스 매디슨은 아마존 프라임 인터뷰에서 전직 골키퍼인 벤 포스터에게 이번 부상은 아마도 내가 겪었던 부상 중 가장 긴 부상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답답하다. 부상을 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잖아. 특히 토트넘에서는 매일이 힘들다. 훈련장에는 큰 창문이 있어서 물리치료실에서는 훈련장이 훤히 내다 보이고 모든 선수들이 훈련하고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라면서,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당초 알려졌던 1월 복귀 예상이 나온 이후 2월 복귀로 예상 복귀 시점이 다소 늦춰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선수는 벌써 한 달 전인 11월 7일 토트넘 핫스퍼와 첼시간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었고, 디 아슬레틱의 찰리 에클시어 기자가 11월 10일자에 전한 소식에서는 분명 1월 복귀로 예상 복귀 시간을 가늠했었는데, 현재 시점인 12월 초에 새로 나온 소식은 1월에서 더 늦춰진 2월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빠진 사이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가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새로운 공격 카드로서 떠오르긴 했지만, 득점 장면 외 실제 경기에 미친 영향력이다 경기력만 봤을 때는 매디슨 선수에 비하면 냉정하게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제임스 매디슨 선수를 애타게 기다리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 좋은 소식이 알 수 없는데요.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당연히 제임스 매디슨 선수의 이번 2월 복귀 루머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난 레알로 우리 의료진의 퀄리티가 정말 염려스럽다. 매디슨의 부상은 첼시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뭔가 증거가 있었을 텐데 적절한 시기에 휴식을 취하고 치료를 한다면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매디슨이 3개월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매디슨은 훌륭한 축구 선수이지만 의사가 아니다. 로셀소가 그를 대신해 줄 거야. 매디슨이 돌아오면 매디슨, 로셀소, 벤탄쿠르의 조합을 보고 싶다. 굉장히 흥미로울 거야. 매디슨이 진짜로 2월에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 벤 포스터가 매디슨한테 6주에서 8주 정도 쉴 것 같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다. 우리는 1월에 두 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만 치르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회복하는데 큰 이슈가 되진 않는다. 토트넘 훈련에 복귀해도 복귀 기간을 한두 달은 더 추가해야 한다 라면서, 매디슨 선수가 1월 복귀가 맞냐, 2월 복귀가 맞냐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확실히 제임스 매디슨 선수는 토트넘에서 그냥 단순히 잘하는 선수 한 명의 영향력이 아닌 경기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매디슨 선수의 복귀 시점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1월에 매디슨 선수가 토트넘 전력에 복귀하지 못한다면 비수마, 사르, 손흥민 등 국가대표 차출 선수들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1월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렌트포드 등 만만찮은 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매디슨 선수의 복귀는 정말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매디슨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에 빨리 돌아올 수 있을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